여보세요? 황준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. 네, 뭔데요? 말씀하세요. 혹시 김 감독 가족 중에 순복 씨란 분이 계신가요? 순복 씨요? 기남이 형 어머님 성함인데요. 여보세요? 아, 네. 근데 어머님 성함을 어떻게 아시죠? 아니요, 그냥 좀 궁금해서요. 그럼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. 문희사님한테 얘기 들었어. 연장 공연 취소된 것 때문에 투자자들 잠재우느라 애쓴다며. 고마워, 준혁 씨. 너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. 당연히 내일 한 거야. 잠 못 잤니? 아니야. 많이 힘들어?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. 내 앞에서까지 애쓸 필요 없어. 내가 전에도 말했지. 네가 정말 필요로 하면 내 심장이라도 내준다고. 난주야, 어머님 이해해야 돼. 김 감독 배경 보면 너희 어머니 그러시는 거 당연하신 거야. 사람을 배경 따위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옳지 않아.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. 나 지난 몇 년 동안 네 옆에 쭉 함께 왔어. 하지만 내가 아는 너, 그 집안 가족들 하며 너 그 집안 환경에 적응 못해. 아니, 그렇지 않아. 난주야, 무모하게 굴지 마. 그래, 준혁 씨 눈에는 내가 지금 무모해 보일지도 몰라. 그치만 언젠간 내 진심 알게 될 거야. 네가 숨 시퍼렇게 멍들어하는 거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그럼 나도 가만히 있으라고? 나 그렇게 못해. 난주야, 내 마음 변한 거 없어. 앞으로 너 아프고 힘든 거 다 받아줄 거야.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서 네 마음 숨기지 마. 어? 팀장님. 김 감독한테 연락한 거 있었어요? 아니, 저 없는데요. 아침에 잠깐 나오셨다가 퇴근하셨나 봐요. 저 김 감독 부친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죠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저 수리 씨가 그러던데요. 아, 얘도 참. 아, 다 모두 한 식구 같은데 어때요? 요즘 공연이다 보다 감독님 신경 쓸 일 많을 텐데 보기 딱해요. 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것 같네요. 아, 오 대리님이 왜요? 김 감독 부친만 제가 사장님께 안 모시고 왔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면목이 없습니다. 아니에요. 사장님이 너무 과민하셔서 그런 거예요. 아무튼 대구로 빨리 돌아오셔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. 기남 씨, 거기 어디예요? 아버님은요? 예, 난주 씨. 아직 소식 없어요. 난주 씨 걱정할 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. 네. 궁금해서 벌써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는데요. 혹시 집에서 전화 오는 걸로 알까 봐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. 거기 어디예요? 지금 제가 갈게요. 어디예요? 아니에요, 난주 씨.
그러지 말고 일해요. 기남 씨, 제발 어딘지 말해줘요. 네? 잠깐이라도 기남 씨 곁에서 있고 싶어요. 어디예요? 한 시간만이라도, 딱 30분만이라도 기남 씨 옆에 있고 싶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. 있어요. 봐요, 손이 꽁꽁 얼었잖아요.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. 기남 씨,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. 아버지 꼭 돌아오실 거예요. 기남 씨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 꼭 돌아오실 거예요. 그럼요. 그러실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, 나주 씨. 아니, 지금 뭐세요? 나 구두 닦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관두세요, 관두세요. 관두시고, 저리 가세요. 아니요, 나 아이고, 잘 닦아요. 아이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이고, 잘 닦으시네요. 자, 이제 바다 수출로 가야죠. 이거 준호예요. 야, 너 전화 걸어서 동정 살피지 말고 얼른 들어와. 냉큼. 네, 네. 어머, 아우 죄송합니다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죄송합니다, 박 서장님. 아, 예, 접니다. 예, 맞아요. 말투가 좀 어눌해요. 주소 어떻게 됩니까? 현조동. 잠깐, 적읍시다. 예. 그럼 또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았어요. 예. 집 찾은 거예요? 저 가주신 거 확인이 됐대. 저 집 찾았습니다. 왜